거야. 네. 아, 저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도 아닌데 60비교를 어찌어찌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기분이 막 이렇게 완성도가 막 느껴지는 그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프로베길러입니다를 쓴 프로베길러 홍지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프로베길러라는 그 단어가 너무 재밌었어요. 혹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100일을 하려고 한 생각 없이 100일을 한번 완주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다 보니까 100일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스스로 100일 네. 전문가라 이제 칭하게 된 거죠.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책을 쓰면서 프로베길러가 좀 더 이제 책 제목으로 적합한 네. 것 같아서 전문가보다는 그래서 그렇게 프로베길러라고 예,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100일을 처음 도전하셨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때가 언제쯤이었어요? 2018년? 이때쯤이었어요. 그때 처음 그런 100일 도전했던 거 생각나세요, 혹시? 아, 근데 그게 시작이 네. 제가 아, 나 100일 해야지 하고 시작한 거 아니었어요. 아, 네. 아, 그게 아니고 네. 그냥 제가 마인드맵 이렇게 강의를 들었거든요. 1일 강의를 들었는데 네. 잘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준호 선생님, 그 강사님한테 네. 어떻게 하면 마인드맵 잘 그려요? 그랬더니 100일, 매일 100일 동안 그림은 잘 그린다는 거예요. 말이 되세요? 그렇죠? 네. 아, 참네. 막 이러고 네. 그때는 아우 무슨 100일을 무슨 막 이러고는 집에 왔어요. 와서 하는데 스케치북 보니까 23장이어갖고 네. 아 그거만 채우지 뭐 무슨 100은 무슨 막 이러면서 이제 스케치북 한 장 하고 또 두 장 하고 그러니까 23장은 다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다음 권 또 23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날수가 계속 채워져 가니까 어 나 이러다 진짜 100일 가겠는데 우와. 예 싶었고 그렇게 해서 그냥 네. 이렇게 전 별 계획 없이 하다가 그냥 100일을 딱 한번 채우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마인드맵을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그 23장짜리 스케치북에 한번 해보자, 네, 해보자. 이렇게 된 게 네. 이제 한 하다 번만 보니까, 채우지 뭐 네, 네, 하다 보니까 네. 이제 23장짜리 스케치북이 이제 다 차고 예, 또 두 번째, 네, 세 번째 네. 가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아, 그러면 그 이제 작가님의 그 이제 어떻게 보면 100일의 첫 시작을 열어준 그 마인드맵은 왜 배우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이 100일러가 되기 전에는 네. 되게 애를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 네. 라고 하면 좋은 표현이고 나쁘게 좀 표현하면 애를 처잡는 그런 네. 엄마였어요. 네. 네, 그래갖고 애들 막 교육에 되게 열을 올리다가 애들 이제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얘가 이 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얘가 책을 제대로 읽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까 해서 막 여러 가지 뭐 그런 강연도 듣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책 한 권을 읽고 뭐 질문지를 만들어서 쓰고 네. 뭐 마인드맵으로도 정리를 하고 뭐 비주얼 시키는 정리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네. 애들을 시켜야겠네. 아, 막 이래갖고 네. 이제 마인드맵을 저도 해보려고 제가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잘 읽고 마인드맵을 딱 그리려고 딱 종이를 놨는데 네.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 마인드맵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네네네. 아시죠? 동그라미에서 선 그은 거예요. 이렇게 가지를 그리는데 네. 내용도 알겠는데 이렇게 가운데 책 제목만 써놓고 그 다음엔 더 안 그려지는 거예요. 가지치기가. 네, 그래갖고 이거 좀 배워야겠는데 그래갖고 이제 막 수소문해서 정신 선생님한테 마인드맵 1일 이제 워크샵을 들은 거예요. 그때 애들도 같이 데리고 네. 가고 그래서 배웠는데 그게 뭐 이제. 비용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뭐 그날 가서 애들이 뭐 점심 먹고 그거 뭐 수강료 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면은 아깝잖아요. 아깝죠. 맞아요. 아깝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3장만 하자. 그래갖고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인드맵을 그리려면 네. 주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애들이랑 같이 하니까 뭐 어린이 신문 뭐 그러니까 짧아야 돼요. 길면 안 되니까 짧은 걸로 해서 그냥 그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마인드맵. 아 그럼 마인드맵이라는 게 그냥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단어 쓰고 같이 치고 또 단어 쓰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있나요?
근데 이렇게 그날 수업을 듣고 나면 이제 같이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마인드를 펼쳐 그 서로 걸 이렇게 감상을 해요. 근데 이상하게 잘하는 사람은 처음 배워서 처음 그런데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가지도 막 이렇게 삐뚤빼뚤 막 그리고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갖고 똑같이 그리는데 다 다른 거예요.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좀잘 그리고 싶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그냥 쓱쓱 그리기도 한다는데 왜 나는 이거조차 잘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잘한다는 게 이제 딱 마인드를 그렸을 때 일단 예쁘고 일단 그 눈에 한눈에 딱 딱 들어오고 들어오고 내용 내용도 너무 정리도 내용도 좋고 이렇게 착착착 됐고. 그럼 이제 그렇게 마인드맵 100일 그리신 거잖아요. 어땠어요? 100일 그러니까 좀 진짜 그분 말씀대로 정말 잘 그리게 되셨나요? 그럼요. 그래서 1일째 내지 뭐 하여튼 초반에 그린 거랑 뒤에 이제 100일 이제 가까워서 그린 거랑 많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많이 차이가 나고 남들이 봐도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이제 마인드맵을 그려보시다가 알게 된게 있다고 뭘 알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마인드맵이 생각 정리의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맵이거든요. 근데 뭐 마인드맵을 그리려면 뭔가를 뭐 읽거나 뭐 방송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주제가 있어야 돼서 보는데 뭐 어린이신문 같은 경우도 되게 어린이 용이라서 쉽게 써져 있지만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 그냥 뭐 그런 거지 하고 지나갔던 것들도 다시 읽게 되고 뭐 한국사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시험만 봤지 막 이렇게 재밌게 즐기면서 읽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도 읽고 그리고 이제 강연들 있잖아요. 뭐 세바시나 뭐 이런 어쩌다 뭐 그런 뭐 이런 거. 아 그러니까 그런 게왜 유명한 강사님들이 하는 강의는 유튜브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아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게 맞아요. 되는데 마인드맵으로 그리니까 더 집중해서 듣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쓰면서 막 그리면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좋은 분들의 강의를 제가 열심히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 온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랑 뭐 그런 좋은 영향들이. 그러니까 이제 책만 읽고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강연, 뭐 유튜브 이런 거 보고 다 정리를 하시는군요, 이제. 그러니까 처음엔 어린이 신문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거 이제 손으로 그린 마인드맵은 이제 지면에 딱 한계가 있으니까 내용이 많으면 좀 힘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0일은 제가 컴퓨터로 하는 디지털 마인드맵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좀 제약이 없잖아요. 그냥 가지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유튜브 이런 데서 강의를 보면서 이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것도 100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100개의 강의를 본 거예요. 와,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래서 진짜. 세바시가 됐던 뭐가 됐던 그런 우리가 많이 아는 유명한 강사님들, 뭐 심리학 뭐 교수님들 뭐 이런 거를 이제 100개를 본 거죠. 그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스케치북에다 이제 어떻게 아날로그로 이제 100장을 하신 아날로그 거고, 그 100장하고 다음에 디지털로 디지털로 100장을 또 하신 거고, 이제 작가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24장, 맞죠? 그 스케치북. 23장. 23장? 23장의 스케치북에서 처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23일을 이제 해보신 건데, 지금은 이제 아예 100일이라는 걸 이제 계속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의식하고 이제 100일을 딱 작정하고 시작하죠. 해보시니까 이제 뭐, 왜 100일인지, 뭐 특별한 100일이 더 좋으니 뭐 이런 것도 혹시 있나요? 100이 세 자릿수가 딱 되는 수예요. 그래서 두 자릿수가 주지 못하는 그 만족감이 있어요. 그래서 100일 많이 세 보시지 않으세요? 그쵸, 뭐 군대 뭐 100일 휴가도 있고. 군대. 안 가봤는데 그렇대요. 맞아요, 맞아요. 막 그리고 뭐 수능 100일 전뭐 사귄 지뭐 100일 뭐 100일, 하여튼 뭐 많이 하잖아요. 애기 100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이란 게 우리한테 되게 많은 의미가 있는 수인 것 같아요. 누가 봐도. 그럼 이제 두 번째 하실 때는 그, 사실 뭐, 100일이라는 게뭐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전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어떤 거든. 그게 뭐, 한줄 확언을 쓰는 거든, 뭐, 확언을 외치는 거든, 뭐든 간에, 마인드맵을 그리는 거든 간에, 100일을 한 가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정말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간에 실패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상부터 할 때는 이제 달력을 딱 보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을 언제 하면, 끝나는지? 100일이 언제지? 딱 달력을 보고, 그럼 그때에 나한테 예상되는 일정들 있잖아요. 뭐 생일, 뭐 가족
뭐 이런 행사들, 뭐 명절, 뭐 아니면 애들 뭐 방학이라든가 같은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가 언젠지 다 이제 표시를 해요. 그럼 그때는 위험 구간이에요. 내가 이걸 못할 수도 있는 위험 구간이 딱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도 뭐 갑자기 닥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내가 어떻게 준비를 못하는 거고 이제 미리 예상되는 것만 딱 보고 이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100개의 주제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주제도 미리 다 찾아놓고 그리고 뭐 그림 같은 경우는 미리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이렇게 따라 그릴 수 있는 거, 그런 거 쉬운 거. 그때는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를 미리 이렇게 딱 찜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빨리 끝내고, 어쨌든 인증 꼭, 도장 꼭 찍을 수 있는 거, 그런 걸로만 이렇게 미리 준비를 싹 세팅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100일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제 100일을 뭐 이제 카운팅을 또 할 거 아니에요? 뭐 1일차, 2일차, 3일차, 뭐 이런 것들을 뭐 세는 뭐 작가님만의 뭐 다른 방법이나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처음에는 그냥 샜어요. 달력 보고 이렇게 샜는데 지금은 앱이 있어서 그런 날짜 세기 앱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렇게 잘 원하시는 거 깔끔한 걸로 해서 날짜 알아서 다 세줘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습관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숫자가 66일. 66일 하면은 그 습관이 완전히 레거지 돼서 누구나 편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작가님 이제 100일을 하시니까 66일이 훌쩍 넘잖아요. 어떤가요? 이건 사실인가요? 어떤가요? 그 66일에 저도 그 숫자에 혹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66일을 하면 된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갖고 저도 혹해서 했죠. 66일을 딱. 그 66일 달력도 있어요. 맞아요, 스티커 맞았어요. 있는 거 그거 다 출력해갖고 66일을 저는 이제 그 교육을 되게 열심히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시키려고 저도 이제 같이 66일 달력 3장 딱 해갖고 이제 각자 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꾸역꾸역 했어요. 근데 66일을 했어요. 근데 그냥 막 다 했다 막 이런 느낌이 안 들고 이제 끝. 이제 그만, 이 느낌. 아, 그만해야 되지. 이제, 일단 66일 찍었으니까 난, 된 거야. 그래서 했어요. 그러니까 습관도 아닌데, 66일을 어찌어찌하게 하긴 했어요. 근데 기분이 막, 이렇게 완성도가 막 느껴지는 그런 만족감이 없어요. 근데 66일 하고 나서 또 계속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가 시작이고. 그래갖고 또 했어요. 다시 1부터 시작해서 1, 2, 3 했어요. 하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이제 바쁜 일도 그때 뭐 있었을 것 같아서 그냥 관뒀어요. 흐지부지하고 이제 두 번째 66일을 못 찍고 그냥 관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그때 마저 나 66일 또 하다가 관뒀었지 하고선 그걸 다시 기록을 이제 찾아봤어요. 꺼내서 노트를. 그랬더니 제가 30일이 좀 넘게 더 하다 관둔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거의 100일 가까이 그쵸. 한 거잖아요. 근데 뭐 100일을 채운 것도 아니고 66일 해서 뭐 이거 습관이 된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끝났어요. 66일이. 그래서 만족도가 이게 세 자릿수를 채우는 거랑 두 자릿수에서 끝나는 거랑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구나 싶었는데 진짜 66일을 해서 습관이 되신 분이 있나요? 아, 나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너무 대단한 사람이고, 이 66이란 숫자가 뭐 어디서 연구를 해서 뭐 이렇게 나온 숫자라고는 하는데, 그 연구자가 66을 해봤을까? 저는 그런 의심도 좀 들고, 그리고 이게 66, 그러니까 같은 숫자 반복에다가 66일이면은 두 달 조금 넘으니까 왠지 할 수 있을 것 그쵸?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6일을 누군가든 처음에 딱 만들어냈고 너무 매력적인 숫자니까 이게 계속 복붙 돼서 그냥 습관 66일이래. 이게 딱 그냥 고정된 것 같아. 해보지도 않고. 아무도 해봤나? 안 해봤나? 확인은 불가하지만 안 해본 사람이 더 많고 안 해본 사람이 66일이라는 숫자 아마 더 많이 알고 있을걸요. 많이 들었으니까. 그 작가님의 이제 그 경험에 따르면은 이제 보통 책에서는 66일까지만 어떻게든 기억고 해내면은 67일차부터는 자연스럽게 부담감 없이 그냥 슬슬 된다고 하던데 막상 많이 해보니까 경험상으로는 66일이나 67일이나 하기 싫은 마찬가지더라.
그리고 100일을 딱 봤을 때한 이제 50일이 딱 돼요. 네네. 그러면은 절반. 반한 거잖아요. 네네. 얼마나, 나 50일이나, 그 긴 100일 중에 50일이나 했어. 말해서 되게 기뻐요. 네. 근데 그 기쁨 있고, 아직도 50일이 더 남았어?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여튼 근데 해요. 네. 한 55일에서 네. 한 60일 좀 전부터 조금 네. 재미가 없어져요. 네. 근데 그래서 한 55일, 60일 요때부터 해서 네. 한 80일 좀 전까지 네. 그러니까 그 사이 66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좀 마의 구간이라고 제가 하는데 그때가 조금 지루해지고 네. 좀 재미, 반감기 그러니까 그 사이에 66일이 있는데 66일만 해서 습관이 되는 게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그때 재미도 없고 좀 의미도 없고 나 이거 해서 그냥 좀 이렇게 그게 습관인가? 좀 이렇게 그냥 의무적으로 재미는 없는데 재미를 잃어버리시다. 네. 아, 그러니까 100일은 채워야 되니까 네. 의무적으로 이제 막 했는데 네. 이렇게 해서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관두시고 그때 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맞아요. 예, 그냥 딱 예, 놓치게 되는 구간이 딱 그 구간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이제 뭐 작가님 100일을 말씀하시니까 네. 100일을 하면은 좀 습관이 되긴 되나요? 100일은? 100일은 어때요? 100일을 하면 네. 저는 습관으로 갈 수 있는 딱 그 단단한 발판이 마련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100일은 이제, 네. 이제 뭐 99일 100일 딱 찍잖아요. 그럼 네네.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만족감과 이제 딱 100일을 채웠다는 성취감 딱 거기서 딱 끝이 나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더 습관으로 더 할 거다. 그럼 이제 101일, 102일 이렇게 계속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이후로는 만약에 똑같은 걸 계속 지속한다면,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지속을 한다면, 그 다음에 날짜를 세는 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00일까지는 네. 내가 잘했던 못했던 간에 그 하루에 나는 오늘 요거를 할 거야 라고 해서 100일을 딱 채운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는 어쨌든 100일 동안에서 난 이거에 되게 많이 익숙해진 상태예요.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나 오늘 했어가 아니고 좀 완성도? 좀 질을 좀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날짜 세는 건 좀 의미 없는 것 같고요. 근데 그 100일 이후부터는 하는 게 수월하고 그때부터가 진짜 습관이 되는 게 아닐까 더 한다면. 작가님께서 이제 100일까지는 뭐 인증 앱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제 카운팅을 하시는데 네. 100일부터는 그냥 이제 안 하시나요? 네, 그래서 뭐 100일 이후에는 더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좀 하다 말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음 관심사에 따라서 또 다른 100일을 또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해요. 그 이제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1년에 한 번 100일 프로젝트를 해봐라 이렇게 이제 권하셨잖아요. 네. 이걸 좀 권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새해 목표 세우셨어요? 아니요. 아, 생각이 있어요. 10만 명 만들기 그렇잖아. 그럼 뭐 네. 개인 루틴에 대해서 제일 많이 하는, 어쨌든 뭐 세우는 이런 새해 계획들이 있잖아요. 네. 뭐 아침 일찍 일어나기, 물 마시기. 네. 그러면 새해 목표를 세웠으면 그거를 내가 1년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할 수 있으세요? 어떠한 모도 없이 하다 가겠죠. 그러니까 네. 보통 1월에 계획을 세웠다가 네. 12월이 되면 무슨 계획이 있었더라, 뭐였더라, 네. 네. 계획이 뭐였더라가 네.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네. 뭐 1월 1일부터든 언제부터든 뭔가 계획이 있으면 딱 그냥 몰아서 100일을 하면 네. 그게 완성된 거잖아요. 내 목표가. 예.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만 해도 내 목표 하나는 무조건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그러니까 세 번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날짜상으로 네. 보면 할 수 있지만 네. 저는 그거는 힘들어서 그렇게 권하지는 않고 1년에 한 번만 해보시라고 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럼 나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할 건데? 네. 뭐 이러면은 1년이 몇 주예요? 52주. 네, 그럼 몇 번 할 수 있어요? 52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랑 100일이랑 비교를 하면 네. 벌써 두 배잖아요. 그쵸. 그리고 하루 한 시간씩이라는 것만 쳐도 시간상으로도 훨씬 많은 시간에 더 연습할 수 있고 네. 집중할 수, 100일 동안 쭉 이어서 하니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게 물론 이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을 보면은 한 번에 100일이니까 이제
세 번. 세 번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이제 좀 겹쳐서 할 수 있잖아요. 네. 뭐 혹시 이제 새해 목표 같은 거 세우실 때 뭐 100일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뭐 A, B를 동시에 이제 해서 두 가지를 100일 간다거나 이러신 적도 있으신가요? 해봤거든요. 네. 욕심이 나서. 네, 네, 그리고 네. 이제 100일을 혼자서도 하지만 만약에 어떤 뭐 그룹 같은 데서 언제 날짜가 시작을 네. 한대. 근데 나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중간에 겹치는 구간이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욕심이 생겨서 하긴 했었는데 네. 별로 권하진 않아요. 둘 다 조금 어디에 하나에 더 이렇게 무게를 실기가 힘들어요. 두 개를 하니까. 아무리 그게 좀 뭐 작은 거일지라도 네. 일단 하나라도 잘하자. 아, 한 번에 하나씩. 네, 한 번에 네. 하나씩. 그 다음에는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겠죠. 100일이 좀 익숙해지면. 저는 그 작가님 그 표현한 게 재밌었던 게 보통 이런 이제 100일 뭘 해보겠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자기개발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통 프로젝트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네, 되잖아요. 네, 네. 자연스럽게. 네. 책에서는 작가님께서 굳이 이제 프로젝트라고 표현을 안 하시고 놀이라는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네. 이게 프로젝트가 아니고 놀이라고 표현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프로젝트는 보통 이제 뭐 회사 뭐 이런 데서 네.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뭔가 네. 성과 결과가 딱 나와야 되는 게 프로젝트인데 네. 저는 제가 시작한 거는 나를 위한 거였고 시작부터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였고 네.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웠어요. 매일매일 100일 뭐 마인드맵 때 그림을 그렸던 그 매일 하는 그 시간이 너무 재밌었고 네. 그래서 프로젝트라는 거는 좀 차가운 느낌이고 나를 위한 시간이고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거니까 네. 놀이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여기서 이제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재밌어서 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고 괴로운 거 하면은 100일 동안 하기 진짜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100일 어떻게 보면 100일 놀이? 뭐 100일 프로젝트? 이거 여기에 성공은 사실 이미 내가 뭐를 100일 동안 할 것인가 여기서도 이미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100일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 네. 그러니까 100일 무엇을 100일로 할 거냐 그 주제를 정하는 것도 사실은 시작할 땐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일을 뭘 할 거냐. 그리고 뭔가 결과가 있는 거 매일매일 했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출석 도장 찍듯이 네. 오늘은 여기 요거 했고 내일은 요거 했고 요렇게 네. 좀 쌓아갈 수 있는 거를 100일 주제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 했고 내일 했고 요거를 모아봤을 때 와 나 이만큼 했다 요게 보면을 볼 수 네. 있으면 내 발전이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처음 이제 뭐 좀 100일 놀이 100일 프로젝트를 하겠다는 분들에게 좀 적합한 주제 적합하지 않은 주제 뭐 이런 것도 좀 있을까요? 그래서 새해 보통 운동, 네. 다이어트 네.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죠. 근데 운동은 제가 네. 하시는 분들 있어서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했는데 네, 하면 네. 뭐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서도 그것도 너무 다르고 네. 만약에 뭐 나는 뭐 매일 만보 걸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네. 아 걸으면 돼요. 매일 걸으면 얼마나 네. 좋아요. 네. 걸으면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계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비도 오고, 네, 비 오고 그러니까, 눈 오고 막 태풍 온대. 네.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걸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데서 너무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헬스장 가시는 분도 그럼 뭐 헬스장 가서 매일 도장 찍기 하실 건가? 네. 그리고 뭐 다이어트는 체중이 막 갑자기 쑥 내려가지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네. 내가 오늘 안 먹었다고 내일 아침에 몸무게 쟀을 때 네. 확 빠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고선 또 며칠 더 있지만 그래도 변화가 없으면은 안 하고 싶지. 내가 이렇게 안 먹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 그래서 그런 건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적합한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결과물이 있는 거.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인증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손에 잡힐 수 있는 거면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뭐 그림이다 그러면은 매일 그림을 그리려면 정말 조그만 종이에다가 네. 쬐끔쬐끔 그려야 돼요. 매일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쫙 100장을 펼쳐놓으면 네. 1일째 그린 거랑 100일째 그린 거랑 이게 수준 차이가 확 나거든요. 네, 그럴 때 느끼는 네. 거. 네. 100일 전, 100일 후. 네, 100일 전, 100일. 이게 비포 앤 애프터가 네. 확 나요. 마인드맵도 그렇고, 뭐 비주얼 싱킹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글쓰기도 100일을 했거든요. 오, 네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제가 읽기만 열심히 읽어봤지 쓴 적이 없잖아요. 책 읽기만. 네, 네, 읽기는 이제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A4 뭐 3분의 2 네. 채우는 건데 네. 그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아, 힘들죠. 글 쓰기 힘들죠. 네. 그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풀어 쓰지 써지 그 분량만큼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막 쥐어짰어요. 분량을 맞추려고. 분량 채우려고. 네, 분량 채우려고 네. 그래가지고 읽어보면 읽던 사람이니까 아이 군더더기 이거 필요 없는 말인 걸 알아요. 아는데 분량 채우려고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막 쓰고 그래갖고 채우고 그래서 처음에 한 네. 쓴 글이랑 100일 가까이 쓴 글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100일 글 쓰기를 두 번 했거든요. 네네. 했는데 첫 번째 100일은 아무도 안 보여줘요. 창피해서 창피한데 이제 두 번째 100일 글은 아 그래도 읽어줄 만하다 이렇게 수준 차이가 제가 봐도 차이가 나요. 아 그리고 네. 글을 쓰셔도 네. 꼭 100장을 출력하셔야 돼요. 아 쓴 걸요? 네, 그러니까 컴퓨터를 이렇게 모니터를 이렇게 보지 말고 종이를 출력해서 네. 이렇게 모아두는 거예요. 100장이면 이만큼이에요. 그럼 그거를 보는 네. 이만큼 두께를 보는 것도 되게 만족감이 크고요. 그걸 넘겨보는 것도 네. 그럼 이제 뭐 1일차가 뭐 앞에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본 거랑 뒤에 가서 딱 글이 이만큼 있는 거랑은 느낌이 달라요. 그럼 100일 동안 이제 글 쓰는 거를 우리가 뭐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인쇄해서 보는 게 훨씬 나은가요? 아, 그러니까 블로그는 뭐 블로그대로 올리면 되고요. 근데 이 손으로 만지는 거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거는 네.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100장 이렇게 쌓인 거 보면 이렇게 그랬었구나 감동이 많은데 아 진짜?